최순실 씨가 검문 검색도 거치지 않고 청와대 관저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고 채널A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최 씨의 비밀 의상실에 근무했던 최 씨의 직원들 역시 검문 검색 없이 청와대 관저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용차를 타고 이른바 청와대 프리패스를 한 겁니다. 서상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상가 건물 3층. 최순실 씨의 비밀 의상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옷을 만들었던 A 씨의 의상실이 있습니다. 의상실 안 각종 실뭉치와 원단이 가득합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A 씨. 그 아직도 한다고요. 얘기를 하라고. 그 아직도 그런 얘기했어요. A 씨는 채널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뿐 아니라 의상실 직원들도 검문 검색 없이 청와대 관저를 출입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 시청이 내가 그러고 아니면 그전 사람들 꿈이 완성해서 하고 시청사로 이제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 의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A 씨는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때박 대통령의 수발을 드는 윤전추 행정관과 함께 청와대 관용차를 타고 다녔다고 밝혔습니다. 같이 가셨던 거예요? 예. 관용차를 타고 들어가셨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는 최순실 씨뿐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